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지금이 가장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정말 어려운 시대에 어떤 말씀이 필요할까 제가 일주일 동안 기도하면서 생각 끝에 아무래도 지금 때가 때인 것만큼 뭐 과연 종말론적인 그런 시대가 곧 올 것 같고 아무리 강국도 대국도 경제적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에 부닥치고 있습니다. 군사적으로도 해결 못하고 정치적으로도 해결 못하고 숫자적으로도 숫자 많은 국가적으로도 해결 못하는 이 사태가 지금 임하고 있습니다. 그 뭐라고 말 안 해도 여러분 잘 아시죠? 정말 메르스보다 더 무섭고 정말 코레라 이게 17, 19라는 이 무서운 계질병이 보이지 않는 조그마한 이게 그렇게 우리 인생들을 사람들의 생명을 어렵게 하고 국가들을 이렇게 흔들리는 건 아마 참 한 10년, 20년 만에 70년 만에 아마 처음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는 만국을 치료하는 주제가 누구인가, 요소가 무엇인가 이 계시록 마지막 장 12장 1절에서 5절 사이에 보니까 이게 나와 있어요. 수정 같은 이제 생명수의 강 이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제목을 말씀대로 만국을 치료하는 생명수라. 과연 이 생명수가 어떤 것인가? 함께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함께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네. 예. 수정같이 맑은 생수의 강. 이것이 만국을 소생할 게 아닌 그런 기적이 일어날 수가 있는데, 우리는 생명수를 왜 이렇게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는가? 생명수는 쉽게 말해서 오늘 본문에 나온 어린 양 예수로부터 나왔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로부터 흐르고 예수로부터 그 흐름과 동시에 실과의 열매가 맺히고 그 입속 등이 만국을 아주 치료한다고 그랬습니다. 초대교회 약간 주 200년대에 신학자인 더플린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물고기와 같다.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물고기와 같다. 이 말은 저는 마음이 싹 아주 그랬습니다. 물고기는 언제나 물속에 있어야만 살 수가 있습니다. 활동도 물속에 있어야만 가능하듯이 예수 안에 있는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온 세계 인류들이요 또한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현대교회의 상징은 여기 있는 요 십자가지만은 초대교회의 상징은 무엇이었습니까? 물고기였습니다. 물고기. 물고기로 초대교회는 지하 땅굴에서 예배 보고 물고기로 전부 신호를 오고 가고 다 통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는 몇 가지로 요약해서 전하고자 하는데 첫째로 생수의 근원이 어디서 나오는가? 생수의 근원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요한에게 전혀 오염되지 않는 수정 같은 생수를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수정 같은 생수는 무엇인가?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 밑에서 솟아 올라왔다고 그랬습니다. 다른 데서 온 것,
세상 속에 정치가 또한 물질 문명 속에 또한 모든 문화 속에 모든 과학 속에서 난 게 아니에요. 현대사회, 즉 고도로 문화가 발달할수록 오염되지 않은 생수가 얻기 너무너무 어려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에 보니까 한국에 또 뉴스거리가 있습니다. 생수 오염이 돼가지고 수돗물이 오염돼가지고 무척이나 지금 아주 그냥 국무총리가 나서서 해결을 하고 아주 그냥 수돗물 속에 조그마한 그런 아주 그냥 애벌레가 생겨가지고 그 아주 그냥 아주 뉴스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요즘 여러분들도 나도 이거 같지만 요물 꽉 먹는 걸 요물 먹어요. 다름을 안 먹어요. 요물을 하루에 꼭 두 병, 세 병, 다섯 병씩 먹어요. 예. 이 생수에 물을 먹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염되지 않는 물을 먹어야 우리 생명이 원활하고 호흡을 제대로 할 수가 있고 제대로 숨을 쉴 수가 있고 제대로 건강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이 어려운 시대에 어떻게 합니까? 예수 안에 있는 생명수, 예수 안에 있는 생명수만이 영혼의 갈증을 해결할 수 있고 병든 자를 고칠 수가 있고 죽은 자를 살려낼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어린 양 예수 안에 있는 생명수시다. 생명수. 예.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본문 1절을 제가 참고해서 생수의 근원을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2절에 나온 말씀입니다만은 생수의 수로는 어디인가? 이 생수의 수로, 물은 수로를 따라 흐르고 있습니다. 생명수는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고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금을 캐려면 금줄을 파야 되고요. 또한 우리는 생수가 내게 흘러들게 하려면 내 안에 수로를 파야 합니다. 물줄기를 파야 합니다. 내 안에. 우리는 길을 만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심령속에, 내 심령속에 길을 마련해야 합니다. 영적인 길을 마련해야 살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게 하시려면은 예수님이 들어올 수 있도록 길을 마련해 줘야 합니다. 예수님의 길을 마련한 것은 구약에서 신약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간단해서 예를 들면 세례 요한이 그의 길을 평탄케 하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단강 생수의 물에서 우리 주님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라고 그래서 세례를 받지 않았습니까? 이를 통하여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갈급한 심령들에게 소생하는 역사가 있었고 연약한 영혼들에게는 힘을 얻었고 병든 자에게는 병고침을 받았고 고독한 자들에게는 위로함을 받았습니다. 문둥병자가 나섰고 또한 가부가 새롭게 변화됐고 탕자가 변하게 되었고 탕녀가 변화되었습니다. 우리는 오직 우리 주님만이 이 어려운 시대에 질병의 와중에서도 살아남는 길은 무엇인가? 우리는 겸손히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기도해서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을 해결하시고 이 역경을 벗어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고 모든 질병에서 모든 역경에서 치료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는
구세주인 것을 믿습니다. 그 구세주님을 믿고 우리가 나가면은 길이 나타납니다. 길이 열립니다. 생수의 길로 열려갈 줄도 믿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3절에 본문 3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생수의 역할은 무엇인가? 생수의 역할. 첫째로 생수가 흐르는 곳에는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생명. 생명나무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생명나무가 난다고 그랬습니다. 에덴 동산에는 보기에도 아름답고 먹기에도 좋은 나무가 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 인류 창조에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생명수가 있는 곳에는 생명나무가 솟아나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습니다. 본문에서 그래서 열매 맺는다고 그랬습니다. 요셉은 이제 창세기 49장 2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샘 곁에 나무로 무성했다고 했습니다. 요즘은 샘 곁에 그 나무가 담을 넘었도다. 오늘날 지금 이 계절병 때문에 온 세계가 국경이 없습니다. 막 퍼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수만 명이 걸리고 수천 명 이상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요셉처럼 우리가 샘물 곁에 있는 샘물의 길을 붙잡고 할 때 담을 넘어서 초월의 삶을 살 수 있는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생수는 꼭 흐르는 게 생명나무가 있을 뿐만 아니라 꼭 필요한 것이 맺어지는데 바로 열매입니다. 열매. 물이 없거나 부족한 곳에서는 나무가 자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열매를 절대로 얻지 못합니다. 꽃이 안 핍니다. 잎사귀가 제대로 자라지 않습니다. 왜 갈라디아서 6장 21절에 말씀하신 성령은 생명수로서 사랑과 희락과 기쁨과 평화와 인내와 진절과 그리고 선행과 온유와 절제 열매를 맺게 한다고 했습니다. 더불어 생명수는 그뿐만 아니라 선한 열매도 맺게 하십니다. 의의 열매도 맺게 하십니다. 성교의 열매도 맺게 하여 주신 일로 믿습니다. 오늘 이 굿뉴스 인터넷 방송에도 이러한 놀라운 성교의 열매가 맺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세 번째는 망국을 소생케 합니다. 망국을 소생케 합니다. 이 망국은 무엇을 말합니까? 국경을 초월해서 이 지구상에 지금 이 국경을 초월해서 지구상에 지금 완전히 지금 번지고 있지 않습니까? 무서운 계절병이. 그런데 생명수만 우리가 제대로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갈급하고 국가에서도 그것을 옳게 복음을 받아들이면은 이거 다 해결나요. 해결나요. 망국을 소생케 한다. 소생케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새롭게 하고 힘차게 한다는 뜻입니다. 아마 오늘 뉴스도 보니까 계속 이게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 막 그냥 인터뷰도 나오면서 이게 빨리 이게 백신 코로나 백신 빨리 만들면서 퍼지도록 것인데 아마 영국에서 제일 먼저 발명이 곧 지금 근 90% 되는데 지금 임상실험 남았는데 아마 금년 연말이나 내년 초쯤은 아마 이게 이 영국하고 미국하고 먼저 하고 그다음 세계로 이렇게 퍼질 것처럼 지금 뉴스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망국을 솔직히 한다는 것은 새롭게 하고 힘차게 힘을 해서 나가는 것을 말하는데, 다시 말해서 우리 교회에서는 다시 한번 능력 있는 교회가 되도록 이 생명수를 솟아나도록 강단에서나 목사님들이나 성도들이나 직분자들이 이것을 마실 수 있고 전할 수 있도록 이 능력을 받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교회는 능력이 없으면은 사실은 죽은 교회나 마찬가지입니다. 꼭 능력이 나타나야 됩니다. 능력이 나타난다. 그래서 우리 오늘날 이 계질병을 나타난 것도 저는 목회자로서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교만하지 말아야겠다. 겸손하게 열심히 무릎을 꿇어야겠다. 우선은 이 계질병 때문에 한국에 누구를 관쳤어요? 무릎 꿇게 한 사람 누구예요? 에? 신천지 이만희 뭐 총회장인가 이만희 목사인지 모르지만은 무릎 확 꿇고 해게 용서해달라고 전 국민한테 뉴스에 나왔잖아요. 이만희 그분을 누가 꺾겠어요? 어? 신천지 아주 그냥 무서운 발견되지 않은 것이 공표됐잖아요. 이거 누가 꺾겠어요? 누가 꺾겠어요? 어? 마귀의 그 집단들을. 완전히 이번에 들통났잖아요. 모르겠어요. 지금 그거 법인 종교 법인 지금 취소시키고 교회도 문 닫게 한다고 그러는데, 문을 닫기는 건 너무나 한국에 법이 있기 때문에 헌법을 위반하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흔한지지만 지금 조사받고 재판받고 될 것으로 그렇게 내 생각에는 그렇게 들어가요. 네. 너무 엄청난 일을 이번에 그 신천지 교회를 통해서 한국에 많이 퍼졌기 때문에, 네. 미국에도 그렇게 안 퍼질 건데, 아유,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 처음에 초기에 너무 그냥, 착오가 있었어요. 그 지금은 다시 트럼프가 지금 인기가 떨어지고 그러니까 다시 지금 이제 마스크도 안 쓰고 그냥 그저께도 이번에 마스크 쓰는 거 정부 뉴스에 나왔잖아요. 어저께인가부터. 다시 인기가 너무 떨어지니까 마스크가 애국자다. 마스크 쓴 사람이 애국자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저주가 없게 한다. 생명수, 이 물에는 저주가 없게 한다. 죄는 저주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생명수는 저주를 없애줍니다. 믿습니까? 생명수만이 저주가 없어집니다. 잘못에다 이 계질병이 이게 갖다 보면 저주의 심판대 이게 하나님 무시하고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들은 줄 모르고 교만한 생이 이게 저주가 임할 수 있는 이런 경고예요. 경고. 죄는 사망에 이르기 하나 생명수는 사망을 없애게 하며 죄가 왕노릇하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수를 제대로 마시고 제대로 소유하고 길을 가지고 있는 자는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믿고 영접하는 자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절대로 죄가 든다지 못합니다. 네. 자, 다섯 번째로 생명수는 예수 중심 생활을 하게 합니다. 예수 중심 생활. 세상 것들을 중심으로 살아오던 사람들은 다시 물질주의, 권세주의, 명예주의, 무슨 문화주의, 세상에 과학적으로, 숫자적으로, 인본주의로 살아온 사람에게는 강하게 이번에 아주 경고를 주는 거예요. 회개하도록 경고를 주는 것입니다. 예수 중심으로 살게 하도록 모든 물질에서 명예에서 물질에서 권세에서 초월해가지고 예수 중심으로 가치관이
달라져야만 됩니다. 생활관이 달라져야만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생명으로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섬기는 자가 되게 합니다. 섬기는 자. 생명수를 얻기 전에는 섬김을 받으랬던 자가, 교만했던 자가, 오만했던 자가, 자만했던 자가 생명수를 먹고 나면은 예수의 어린 양을 받아들이고 나면은 변화가 옵니다. 섬기는 자로 달라집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은 곧 이 세상 오실 때에 겸손한 자로 섬긴 자로 오셨기 때문에 세례를 통해서 요단강 생수의 물에서 세례를 받아들였습니다. 세례를 주라. 섬기는 자가 다시 한번 죽음에서 사랑을 회복하고 그 사랑이 예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결론으로 생명수는 마음을 청결케 해주고 주님의 얼굴을 보게 됩니다.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영적으로 귀가 열립니다. 음성을 듣습니다. 영적으로 눈이 열려서 영안이 열립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마음이 활짝 열려서 온유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넘치게 솟아납니다. 예수님 증거가 거기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나오신 여러분들은 이제 주님의 얼굴을 마주 대할 수 있기를 바라고 또한 그와 함께 밤이 없는 천국에서 영원 무궁토록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빛 대신 생명수 대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 하게 하면서 생명수가 강같이 솟아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거룩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